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났건만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 주장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족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기 바랍니다. 참사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장관의 정치도의적, 행정적 책임에 연계해 조건 삼는 것이야말로 정쟁에 불과합니다. 역대 모든 정권은 총리나 장관이 대형 참사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의를 표하고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나같이 책임은커녕 진정성 담은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급기야 정부의 회방으로 그동안 서로 연결되기도 어려웠던 희생자 65명의 유가족들이 모여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은 정부의 책임 회피와 거짓 해명, 일부 실무자에만 국한된 수사와 조사를 비판했습니다.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유족의 피 맺힌 절규에 귀 기울여 민심의 명령을 딸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열중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